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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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 그냥 친구를 도우려고 했던 것뿐인걸요. 친구라니 영광이에요. 그래 그러던지. 난 다시 내려갈란다. 하지만 싫어. 싫어? 잠시만요. 최소한의 검드롭을 도와주셨으니 뭐라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더빙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꿈꾸는 트리트라는 게임이에요. 이건 시리즈물로 나왔는데 제가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찍는 거라 목소리를 좀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일어났군. 트릭이 없잖아. 어? 못 치는 군이 잠들었어. 애 침 흘리고 자네. 목시는 조용히 코를 골고 있어. 코를 어떻게 조용히 골지? 대단한 제주꾼이구만. 젠가 보다. 안 열려. 어? 왜?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내려갈까요? 어, 저 친구 따라가야 되나 보다. 따라가. 뭐야? 왜 그래? 꿈? 오늘은 쉬는 날이야. 아, 밖에 모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나갈까? 어, 모찌가 지금 춤 추고 있네. 어, 트리트! 좋은 아침이에요. 어, 좋은 아침이야, 모찌. 이거 봐요. 정원이 다 준비됐어요. 이제 키울 것들만 준비하면 된다고요? 아... 그러니까 오늘은 씨앗을 사러 가요. 오늘 일 안 나가죠? 그쵸? 그렇지. 좋아요. 그럼 도시로 가요. 땅이 고르게 정리됐어. 그러면 모찌가 정리했나 본데? 젠틀한 늑대 트리트. 어? 뭐 까먹은 거 있어요? 아니 미안. 가자. 어, 뭐 왔다. 트릭으로부터 온 편지잖아. 어? 이게 뭐야? 뭐라 써진 거야? 트릭은 목소리가 어떻지? 트릭을 참고 못했네. 안녕 트리트. 모찌도 안녕. 소르베산의 날씨는 어때? 난 이번에 북쪽으로 가서 지금 있는 곳은 꽤 추워. 사진으로 볼 수 있다시피 난 지금 그레이모리 숲 근처야. 이 주변에 인간이 사는 동네가 있다 하더라. 꽤 흔하지 않은데. 찾게 되면 알려줄게. 트릭의 모험을 기대하라고. 농담이야. 나중에 또 쓸게. 네 친구 트릭이. 왜 그래요 트리트? 오늘 꿈이 기억났어. 트릭이 나왔었거든. 아, 트릭한테서 온 편지였어요? 마치 트릭한테서 편지가 올 걸 꿈에서 예견한 것 같네요.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야. 저도 몰래요. 우와, 정말 재미있어 보이네요. 트릭이 행복하다니 나도 기쁘네. 모찌 말 무시당하고 있는데요. 편지는 더 없어. 가볼까? 인스타네이 역의 전속력으로! 아, 정말 에너지가 넘친다니까. 오늘은 정말 일찍 일어났어요. 정원을 가꾸는 게 너무 기대돼서. 아, 나도 깨우지 그랬어. 트리트가 자는 얼굴이 얼마나 귀여운데요. 그냥 깨워버릴 순 없죠. 좋은 아침이에요, 무스 아저씨. 좋은 아침입니다, 무치 트리트. 오늘 저희는 밭을 새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밭에서 열심히 키운 걸 친구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참 친절하군요.
물론 아저씨한테도요. 항상 늑대랑 여우들을 마을에 못 들어오게 맞긴 하지만 불친절했던 적은 한 번도 없는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이 달라도 친구는 맞는 거죠? 제가 늑대와 함께 다니는 도끼랑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이 퍼지면 저보다 더 불친절한 사람을 제자리에 대신 세워둘 수도 있을 겁니다. 아하하하하. 아, 그렇네요. 미안, 모치. 그런 걸로 사과하지 마세요. 응, 그냥 가요. 애가 이해하기 어려운가 봐요. 죄송합니다. 가야겠어. 프로스팅 마을, 토끼들을 위한 친절하고 안전한 선진학원.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요? 모치, 가자. 아, 네.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 그쵸?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슬프지 않으니까요. 좋아. 간다. 응? 이쪽 길로 갈 때마다 저희가 카레를 처음 만들려고 했던 날이 생각나네요. 그렇네. 넌 그 당시에는 목시를 무서워했었지?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네요. 저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가자. 임대중. 생각해보니까 요즘 목시는 어디에 사는 걸까요? 제 말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항상 저희를 보러 올 때면 행복해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트리트. 그렇게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네 말이 맞아. 난 슬프지 않아. 야호! 이것도 한동안 비어있었네요. 언제쯤 사람이 들어올까요? 그렇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여우들이 좀 그리워요. 그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미안해. 아니에요. 트리트 탓이 아닌걸요. 이런 슬픈 이야기 꺼내서 미안해요. 목시가 여기 계속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같이 놀러 갔을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우연히 만날지도 모르지. 그러면 좋겠네요. 우리 마당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길을 다 까먹었어. 아, 인스타레일러 가야 되는구나. 그렇지. 거의 다 왔네요. 가자. 인스타레일러 바로 하는 성간 여행. 눈 깜짝할 새 어디든지 보내드립니다. 좋아요, 트리트. 빨리 아틀리에 과자 점역으로 가는 표를 두 장 뽑으세요. 알았어. 이스타레일에 어서 오세요. 목적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왕복표이며 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매 후 12시간 이후 만료됩니다. 산다. 구매하실 표의 수 하나 사버리면 어떻게 돼? 두 장을 사야죠. 버튼을 잘못 눌렀어. 괜찮아요. 트리트는 할 수 있어요. 두 장으로 해야 돼? 아하.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 두 장 출력 중. 감사합니다. 이제 인스타레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네 거야. 고마워요, 트리트. 이제 가요. 가자. 오, 여기 처음 이용해 보는 것 같은데 아닌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열심히 답변해 드릴게요. 여긴 어디인가요? 인스타레일은 특별한 시공간 마법을, 시공간이 아니잖아. 특별한 시공간 마법을 이용해서 물체를 눈 깜짝할 새에 이동시킨답니다. 원래는 장거리 이동에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언제든지 티켓이 있는 고객님들에게는 일부 시간여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여행은 엄청 비싸요.
또 개인이 경솔하게 다차원을 생성시켜버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자격증이 필요하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간 여행을 최대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인스타리엘은 온 세계, 심지어 차원까지도 넘나드는 철도 시설이랍니다. 두 지점 사이에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방을 통해서 그 지점들로 갈 수 있어요. 이 탈것은 모든 역에 동시에 나타나서 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탈것은 이거 하나뿐이랍니다. 저희 기차가 어디 존재하는지는 비밀이에요. 저희 경쟁사들이 알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무한한 입구와 무한한 출구가 있는 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시공간 마법의 힘이죠. 당신 누구세요? 전 스파이스라고 불러주세요. 공간 왜곡 마법 전문 마녀랍니다. 제 인형의 이름은 일이에요. 귀엽네요. 네, 전 의상도 만든답니다. 혹시 그녀의 눈물이 나의 빛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타임이랑 저는 그 이야기의 팬이거든요. 사실 저희는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기회가 생기면 꼭 한번 봐주세요. 좋아하시면 좋겠네요. 아니에요. 목적지들이 빛나는 글씨로 적혀있어. 어디 앉아요? 여기요. 아틀리에 과자 점력. 네, 목적지 설정됐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 감사합니다. 그럼 어디가? 응? 우리가 코스플레이어라고 스파이스가 얘기했다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앉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바로 나가도 되는 거야? 바로 나가도 되나 봐. 시장가로 쭉쭉 가요. 길은 기억하고 있어. 그냥 한번 말해보고 싶었어요. 마법 상점. 여기는 꽃을 파는 곳일까? 상점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겠는데요. 사탕들이 전부 반짝이고 있대. 헉, 여기 설마 사탕을 사러 온 게 아니야? 여기 막 시럽과 최고의 디저트 거기 아니야? 씨앗을 파는 곳을 찾아봐요. 아마 이런 곳이라면 온갖 종류의 씨앗을 다 팔 거예요. 어머? 아마요! 그렇겠죠? 안 팔면 어떻게 하게? 그럼 하나의 모험이 되겠군요. 그냥 식물이 보이는 곳을 찾아봐요. 뭐라도 나오겠죠? 나는 그 멤버한테 말고 엄마한테 줬나? 멀리 가는 게 좋을 거야. 그래? 트리트, 지금은 쇼핑이나 해요. 난 괜찮아. 네가 있는 걸. 맞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 분수 좀 봐요. 엄청 크네. 큰 멋머가 뭐야 근데? 맘마? 희귀한 책들 팝니다. 브루레이 사막에선 마루서가 한가득이에요. 책 보게요.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건 다 주문서예요, 토끼양. 여러분들 중에 하수인이신 분 있나요? 아니요. 이 책들은 마녀들만을 위한 건가요? 다 마녀들이 사용하라고 쓴 책들이죠. 수인들이 혼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림책은 없나요? 전 소설책은 안 판답니다. 괜찮아요. 그냥 둘러보는 중이었는걸요. 뭐지? 노트맨!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우와, 새 머리카락 색 너무 예뻐요.
네. 뭐 저도 이 마녀들의 도시에서 사는 게 익숙해질 무렵이랍니다. 소르베 사는 좀 어떤가요? 일단 지수 안에 저희들은 편하게 살고 있어요. 브루스팅 안은 잘 모르겠지만. 정책을 바꿀 생각은 아직까지도 없는 모양이군요. 안타깝네요. 옛날 일이 그리우신가요? 아, 죄송해요.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그런 거죠. 하지만 숲이 그립기는 합니다. 그 정경이며 이 아래는 공기가 너무 무거워요. 친구도 하나도 사귀지 못했고요. 죄송해요, 노트맨. 원하신다면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옮길 순 없을까요? 다른 산으로요. 확인해봐야겠군요. 이곳은 저와는 너무나도 맞지 않아요. 그래요? 행운을 빌어요? 응? 물건 안 팔나봐. 말 걸겠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기서는 마법 물품을 보관할 튼튼한 상자나 아름다운 도자기를 판답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도 정말 멋지지만 오늘은 마당의 심을 씨앗만 사러 온 거라서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제 앞 가판대에 있는 쥐양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애는? 잠깐만, 애 목소리 기억도 안 나! 애 목소리 뭐였지? 그냥 재해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트 양이군요. 전에도 말했는데 내 이름 뒤에 양은 붙이지 말라니까. 우와! 트리트의 친구인가요? 만나서 반가워요. 좀 무치예요. 무치? 아, 참 귀여운 이름이네요. 아, 저는 검드롭이에요. 얘가 지난 겨울에 만났던 그 사탕골렘이야. 와! 기억나네요. 직접 사탕골렘을 보게 되다니. 정말 멋져요. 저 역시 토끼를 직접 보는 것이 처음이에요. 마찬가지로 멋져요. 정말로요? 하지만 토끼는 많은걸요. 토끼를 보는 게 귀한 일은 아니죠? 듣고 보니 이 주변에서 다른 토끼를 본 적이 없네. 그래도 사탕골렘이랑 제가 똑같이 귀하다뇨. 저는 대체로 마녀, 고양이, 그리고 쥐를 봤답니다. 사탕골렘, 인간, 그리고 토끼는 저에게는 아주 희귀한 존재들이에요. 모치는 희귀하지. 전 희귀하지 않아요. 다시 말 거면 뭐라고 나해? 시럽은 어떻게 지내? 시럽은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시럽의 심부름을 하는 중인데 현재 저는 옥수수 전분을 찾고 있답니다.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를 도와주신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친절한 토끼예요, 모치. 모치는 희귀해. 저같이 착한 토끼는 많아요. 이 세상에는 저 말고도 토끼가 많다고요. 제 말 좀 들어줘요. 아니, 믿어주세요. 토끼를 더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전 일단 심부름부터 완수해야 해요. 옥수수 전문 어디서 팔지? 이 사람이 팔 것 같지 않아? 안 파나? 저희 옥수수 전분을 구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따로 산다. 샀어. 애가 주겠지 뭐. 그럼 이제 이걸 검드롭한테 주자고요? 정답이었어. 안녕하세요, 검드롭. 옥수수 전분을 찾아왔어요. 우와,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정말 고마워요. 시럽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저는 이제 가게로 빨리 돌아가야 해요. 저희 가게에 언제든지 와주세요. 돈 내놔!
달러 먹다니 내 2달러 내놔. 그걸 공짜라고 얘기 안 해줬단 말이야.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 것 같아. 요우정. 일단 저기 쥐 친구한테 말 걸면 된다 했거든요. 일단 다른 친구들한테 먼저 말 걸게요. 마녀만어 마녀에 어서오세요. 사육소들을 위한 온갖 장식구가 있어요. 목줄이나 종에 관심 있으신가요? 아, 저희는 사육소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둘러보는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막 다른 물어볼 거 있다거나 그러면 알려주세요. 내 사육소는 소라게인데 좀 특이하긴 해도 목줄을 사는 게 좋을까? 조그만 목줄 매놓고 쫄릿쫄릿 다니는 거 보면 엄청 귀여울 텐데. 미안, 그냥 혼잣말이었어. 들었거든. 안녕하세요. 혹시 이 주변에서 마법사랑 사티로스를 보신 적 있나요? 못 본 것 같은데. 이 주변에는 마녀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네, 물론이죠. 죄송해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마법사는 빨간 보석이 박힌 큰 남색 모자랑 남색 옷을 입고 있고요. 빨간색 목도리를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키가 정말 작아요. 당신처럼요. 마녀치곤 엄청 작네요. 사티로스 분은 어떻게 생겼나요? 키는 저 정도 되고요. 갈색 머리에 귀여운 뿌리랑 정말 멋진 턱수염이 있어요. 정말 잘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많아도 잘 보일 거예요. 잘생겼다고요? 마녀들의 미의 기준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애매한 기준이긴 하네요. 죄송해요. 사실 오늘은 저희가 같이 놀러 오기로 한 날, 한 첫날이었는데 같이 다니기로 해놓고서는 저 혼자 이렇게 떨어져 버렸네요. 혹여 그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꼭 저한테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당신 뒤에 있는 토끼랑 말 좀 나눠도 될까? 저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니? 누구 불러줄까? 아니요. 제가 왜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토끼가 늑대랑 같이 돌아다니는 걸 보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 내가 사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니? 네, 잘못 파악하고 계세요. 이 늑대는 제 친구고 저랑 같이 단다고요. 그렇구나. 미안. 다 둘러봤어. 기분 나빴나 봐지. 뭐지? 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같이 쇼핑하러 나온 것뿐인데 사람들은 트리트가 절 먹으려 둔다고 생각하는 건 멈췄으면 좋겠네요. 난 익숙하지만... 짜증나요! 전 싫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화낸다고 문제가 바뀌진 않겠죠? 괜찮아. 쟤한테 말 걸자. 와, 정말 꽃들이 예쁘네요. 여기서 씨앗도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여기 바구니에 씨앗들이 담겨있답니다. 여기로 오는 표는 트리트가 샀으니까 씨앗은 제가 살게요. 어떤 씨앗을 사는 게 좋을까요? 마음에 드는 걸로 사. 같이 골라봐요. 제가 하나 고르고 트리트가 하나 고르고 마지막 거는 같이 고르는 게 어때요? 좋아. 저는 무로 할래요. 좋아요. 트리트, 이제 트리트 차례예요.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무로 한다고? 먹는 무? 뭐하지? 블루베리? 맛있어. 해바라기? 해바라기 먹는 거 아니잖아. 블루베리. 블루베리요? 몫이가 좋아하겠네요. 그래도 잘하는데 엄청 오래 걸릴 텐데 괜찮겠어요? 괜찮아. 좋아요! 저도 괜찮아요! 세 번째로 고르는 건 우리가 같이 좋아하는 걸로 해야겠네요. 양파로 하자.
영파요? 카레에 넣게. 아, 그래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럼 양파는 많이 심어요. 드롭의 정원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해냈네. 야호!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씨앗을 심고 싶어요. 나도. 가까.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그 어린애 없어졌다. 헤 어린애 없어졌네. 목시? 와, 목시네요. 가서 인사해요. 와! 아, 너희들이구나. 잘 지내? 너랑 만나게 될 줄 몰랐어. 나 이제 이 근처에서 일해. 아직 돈은 못 받았지만 받게 된다면 꼭 이 멋진 사탕을 살 거야. 와, 새 일을 얻은 거예요? 정말 잘 됐네요. 목시가 자랑스러워요. 맞아, 좀 쩔지? 나도 이제 나 하나 정도 챙길 수 있다고. 아무튼 너 입 데이트를 방해하고 싶지 않으니까 난 이만 가볼게. 그런 게... 어? 그냥 쇼핑하러 나온 건데... 목신은 정말 예측 불허라니까요. 우리 마당으로 놀러오라는 말을 할 기회도 없었네요. 그럼 이만 돌아갈까요? 가자. 사탕 뭐 파하지 봐보자. 여기 거기 아니야? 아틀리에 과자점에 어서오세요. 이곳에 방문하시다니 정말 기쁘네요. 우와! 사탕이 엄청 많잖아! 저 벌써부터 여기가 좋아요. 파스틸 주인님! 이 사람들이 시럽의 심부름을 완수하는 것을 도와주었던 생물들이에요. 어? 생물들? 검드롭, 수인분들을 생물이라고 부르면 못 쓰지. 사과드립니다. 이분은 늑대 트리트예요. 그리고 이분은 희귀한 토끼인 모치예요. 나는 왜 희귀예요? 최소한의 소개 정도는 평범하게 해달란 말이에요. 두 분 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파스틸이에요. 지난 겨울에 소르베산에서 일어난 이야기 들었어요. 검드롭을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일 아니었는걸. 좋아, 검드롭! 틀이 완성됐어. 내려와서 나 구미 만드는 것 좀 도와주면... 안녕? 한 명은 내가 아는 애네? 안녕. 시럽! 트리트와 모치가 시럽과 함께 구미를 만들어도 될까요? 아니, 내 허락도 없이 사람들 연구실로 초대하지 마. 하지만 이분들이 저에게 옥수수 전분을 구해다 주셨는걸요. 쟤네들이 사준 거라고? 너 앞으로는 혼자서 상점가로 못 나갈 줄 알아라. 그래요. 다음에는 제가 같이 가던가 해야겠네요. 검드롭이 폐를 끼친 거에 대해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친구를 도우려고 했던 것뿐인걸요. 친구라니, 영광이에요. 그래, 그러든지. 난 다시 내려갈란다. 하지만 싫어. 싫어, 잠시만요. 최소한의 검드롭을 도와주셨으니 뭐라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럽과 함께 사탕을 만들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인걸요. 여기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내 연구실엔 들어올 수 없어. 그래도 1달러치 사탕 정도라면 공짜로 해줄게.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겠네요. 시럽의 말이 곧 법이니까요. 우리의 선행이 열매를 맺었네요. 이 정도는 기대했었어야지. 와! 사탕이다! 트리트와 모치는 시럽에 사탕을 얻었다. 와, 더 냈나?
파스트리, 다음부터는 저에게 물건을 사준 사람이 있으면 꼭 갚으라고 하셨어요. 다음번에는 그럴 거예요. 아, 단지 2달러였는걸요. 큰일은 아니었어요. 컵라면 두 개 값이잖아. 밥 두 끼라고? 아, 컵라면은 밥이 아니에요, 드리트! 지금은 아니지. 실업의 사교성이 나쁘긴 해도 최근 들어서 좀 나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을 봤을 때도 기뻐 보이던걸요? 나도 알아. 그럼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그냥 지나가던 길에 들른 건가요? 마당을 가꾸려고 씨앗을 샀어요. 아, 소르베산에서 마당을 가꾼다고요? 흥미로운 활동이네요. 이맘때면 싹이 틀 정도로 날씨가 좋아져. 전혀 몰랐네요. 소르베산은 1년 내내 눈이 올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래. 우리는 봄이 되면 눈이 녹는 저지대에 살아. 아, 멋지네요. 마당 열심히 가꾸시고 행운을 빌어요. 고마워요, 파스티. 이게 다 사탕이야? 사탕 다 안 팔리네. 장사 망했구만. 흑흑. 야오! 콤볼 기겠다! 하나 먹어볼래요, 드리트? 이게 뭔데? 껌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얼마나 쫀득하고 맛있는데요? 둘이서 먹을 수 있게 하나씩 살게요. 야, 아, 여기요, 드리트. 어디요? 아, 안 돼! 그거 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더 일찍 말할 걸 그랬네요. 맛이 다 사라질 때까지 씹다가 물이 빠지면 퇴! 뱉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낭비한 거야? 아, 속상해하지 마세요, 트리트. 하나 더 사드릴게요. 아니면 제 거 드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맛이 많이 있어. 가까. 시럽은 새사탕을 만드는데 항상 열중하고 있어요. 그러니 꼭 다시 또다시 방문해주세요, 친구들. 간다. 언제 올라와요, 이거? 내일 바로 올라오지 않을까요? 안 가지네. 드리트! 돌아가는 길에 손잡을까요? 그래. 라라라라라. 정원이 기대된다네. 어서요, 트리트. 저랑 같이 노래해요. 난 노래 못해. 에이, 그렇지 않아요. 노래는 누구든 부를 수 있다고요. 한번 해봐요. 라라라라라라. 아우. 귀여워요, 트리트. 부끄러워. 아, 자, 다 심어졌네요. 수고했어. 네! 싹이 트기 시작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맛있는 무도 있고 새콤한 블루베리도 있고 특별한 카레를 위한 양파도 많이 준비될 거예요. 기대되네. 저도요. 아, 트리트! 항상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워요. 드리트랑 함께 살게 돼서 정말 기뻐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 우리 나중에 먹을 카레를 생각하니까 엄청 배고파졌어요. 이제 들어가요. 제가 샌드위치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어? 드디어 달이 밝았구나. 항상 그랬듯이 정말 아름다워. 그렇지요. 만월제를 치를 준비됐니, 드리트? 아니요. 다시 설명해줘야겠니? 알았다. 이번에는 똑바로 들으렴. 너와 네 파트너가 달을 향해 맹세를 하게 될 거야. 항상 함께하고 서로를 챙겨주겠다는 맹세를. 이 의식은 늑대의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날이란다. 네가 드디어 집에 동반자를 데리고 오다니.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 드리트. 우리가 처음 만월제를 치렀을 때가 기억나는구먼. 정말 소중한 밤이었지. 지난 세월간 함께해온 우리처럼 드리트 역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이제 가렴아가, 네 동반자를 기다리게 해선 안 되지? 아, 아버지는 저기 계시구나. 항상 갈팡질팡했던 너지만 드디어 못을 박다니. 정말, 정말 자랑스럽구나, 트리트. 은색 결혼 팔찌로 가득 차있다. 우리 등불 따뜻하다. 항상 사랑하는 그이와 함께해야 한단다. 항상, 그리고 영원히. 굳게 닫혀있다. 엄마 침대, 아빠 침대, 내 침대 안에 작은 늑대가 울고 있다고? 에? 어, 그러면은 동생인가? 누구야, 애는? 몫인가? 안녕, 트릿. 어디 있다 온 거야? 어, 트릿. 왜 그래? 만월제를 치를 준비는 됐어? 아니, 우리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하지마, 하지마! 저 자리에는 내가 있었어야 한다고! 진 누구야? 네가 뭔데 트리트랑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날 봐, 트리트. 이 목신님이랑 다시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거 다 알고 있다고? 나 그냥 결혼하래 마가. 동반자가 생기게 되면 더 행복해질 거야.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게냐? 선택을 해야지. 어, 트리트 또 바뀌었네. 모체. 늑대들은 다 죽어야 해. 너같이 역겨운 녀석들은 더더욱. 나 이 의식 못하겠어. 나 못해. 뭐야, 여긴 어디지? 종이로 가득 차있어. 역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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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겨워. 뭐가 자꾸 역겹다는 거야? 아, 꿈이었구나. 와, 트리트! 좋은 아침이에요. 조금 있다가 일하러 가야 하니까 깨우려고 했는데. 좋은 꿈 꿨어요? 결혼하기 직전이었어. 결혼이요? 누구랑요? 모르겠어. 쟤 춤추면서 요리해. 여름에는 이걸 쓸 이유가 없어. 여름이야. 화창하네. 내 침대 이미 이불은 예쁘게 개놨어. 모치 침대는 내 거보다 작... 어? 진짜네? 작다. 쓰레기통이 비어있어. 안에 모치 옷들이 들어있어. 모치는 이 의자에 앉아있는 걸 좋아해.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항상 이 그림을 보면서 멍 때리게 돼. 이 종이에는 서로의 얼굴을 그렸어. 그날은 재밌었지. 점심에 먹을 음식을 싸갈까? 일단 see you. 착하고 강합니다.
싸갈까? 먹고 남은 음식을 얻었다. 랄라랄라 모치는 오늘 청원을 갖고 올 거라네. 모치가 대부분의 음식을 해. 모치가 만들어주는 저녁은 최고야. 아침 아닌가? 나가면 되나? 이일 조심히 갔다 와요. 이따가 봐. 지난주에 심었던 새싹 씨앗들에서 싹이 텄네. 또 트릭한테서 편지가 왔다. 아이 모험하고 다니나 본데. 안녕 트릭. 안녕 모치. 트릭이라고? 이번에는 사막에서 글을 올려. 그러면 진짜 덥네. 신발에 머리도 계속 들어가고 말이야. 저번에 말했던 인간 마을은 결국 못 찾았어. 그래도 괜찮아. 여기 마녀들이 인간들은 늑대를 무서워한다고 했거든. 아니다, 자칼을 무서워한다 했구나. 처음에는 내가 자칼이라고 생각했나봐. 나랑 비슷하다니까 언제 한번 만나보고 싶어. 아, 쓸 공간이 없잖아. 내일 잘 지내. 네 친구 트릭. 재미있게 다니고 있는 것 같다. 일이 늦겠어. 일이 어디 있는데? 온천이었나? 가자. 세이브. 여기였나봐. 애니메 온천 맞아. 애니메 온천이었어. 좋은 아침이에요 트리트. 평소처럼 시간에 딱 맞춰오셨네요. 이거 눈치 주는 거 아니냐? 야 5분 전 출근 시간 5분 전까지 딱딱 오란 말이야. 이런 거 아니냐고. 마음이 조금 불편하군. 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녕하세요 애니. 안녕하세요 메이. 제 목소리 기억 안 나는데. 103호에 있던 손님들이 방금 체크아웃 하셔서 거기부터 청소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고마울 것 같다라는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해줬으면 한다 이런 건가? 아, 왜 이렇게 생각이 안 있고. 자. 네. 어? 안녕. 안녕 당구. 아, 개구나. 많이 달라졌네. 모치는 어때? 잘 지내고 있어. 마당을 봤는데 모치랑 같이 만든 거야? 어. 아, 그래? 잘 됐네. 옛날에 채소를 키워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 이럴 수 있어서 다행이야. 여하튼 모치를 돌봐줘서 고마워. 미안,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 그게, 내가 전에 널 대했던 태도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어. 대고 싶은 핑계는 많지만 분명히 듣고 싶진 않겠지. 고마워 사과해줘서. 그래. 내 말은, 내가 전에 먼저 나서서 뭐라도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정말? 화 안 난 거야? 사과했잖아. 그럼 괜찮지. 아, 그래? 다행이네. 위로 올라가야 되나? 청소 청소. 101호 102호 다 정리 완료. 와, 엄청 빨라. 이 정도면 되겠지. 105호 백합을 가장 좋아한다고. 아, 큰질거려. 고양이한테 백합이 제일 안 좋은데. 백합을 이거 완전 주의해야 되는 식물이거든요. 고양이한테는 진짜 완전 백합 자체를 고양이 앞에서 보여주면 안 되는 그 정도인데. 냄새 자체도 맡으면 안 되고 그 정도인데. 고양이과 애들은 어떨지 궁금하네. 예를 들면 뭐 개나 고양이나 새 또 뭐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그 초콜릿 같은 거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양이과들도 그런 게 다 있나?
고양이만 그런 게 아니라 막 호랑이 막 그런 애들도 다 안 되나? 궁금하네. 아, 메이가 시킬 일이 하나 더 있다는데요. 그 일이 끝나면 함께 이야기해요. 고마워요, 트리트. 이 차를 106호에 가져다 주세요. 방금 전에 손님이 주문하셨답니다. 네. 여긴가? 105호. 106호 어디야? 여기야? 103호. 101호. 아,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어? 106호가 어딘데? 뭐야, 106호 어디야? 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 아니, 그게... 아, 좀 부끄럽네. 목욕을 하려고 오긴 했는데. 요즘 프로스팅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거기에 내가 피하려는 남자 무리들이 있거든. 그런 놈들을 보면 가끔은 내가 진짜 남자인가 싶더라고. 아, 모르겠어. 설명하기 힘들다. 남탕을 쓰고 싶지 않은 거야? 결론이 그렇게 나긴 하겠네. 아, 여기는 항상 비어있어서 예전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단 말이야. 지금은 내가 어울릴만한 곳은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탕에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아, 세 번째 선택사항이라도 있었으면. 본인이 편한 곳으로 들어가서 목욕하면 돼. 그게 여기 규칙이야. 그렇지. 그런 규칙이 있긴 했었지. 아, 오늘은 진짜 편하게 목욕하고 싶었으니까 그럼 오늘만이라도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나 때문에 불편해서 나간 것 같은데. 106호가 어디냐? 모르겠단 말이지. 저기 넘어가지나? 아, 여기다. 주문하신 차 왔습니다. 엥? 너는 늑대 아니야? 네, 맞습니다. 늑대가 어디 차를 내놓고 있어? 제 일입니다. 헤! 네 웃으라고 배우지도 않았어? 웃지도 않으면서 어디 차를 내놓겠다고?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휴식 보내세요. 어? 저 둘 친구는 뭐지? 차를 전하고 오셨나요? 고마워요. 이번에는 여자 탈의실에 수건이랑 비누를 놔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새로운 토끼들이 프로스팅으로 몰려들고 있어서 덕분에 저희 온천도 인기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손님이 많은 덕에 작년 겨울에 생긴 손실을 메꿀 수 있게 됐어요. 리모델링은 정말 비싸다니까요. 어, 트레트, 왜 그러세요? 죄송해요. 그 시절은 생각하기 싫어서요. 아, 제가 무신경했군요. 그때는 우리가 친구 얘기 이전이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트리트. 메이와 저는 트리트 편이니까요. 트리트는 저희의 스타 직원인걸요. 저 말고 다른 직원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스타라는 거죠. 몇몇 손님들한테 들어보니까 트리트의 팬들도 여기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팬이요? 귀여우면 그렇게 되는 법이죠. 사람들이 보고 팬이 되는 거예요. 매일 말대로예요. 팬이 생긴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고객님은 팁을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누군가가 선을 넘으려 들면 꼭 저희한테 말씀해주세요. 트리트를 위해 파괴해버리겠습니다. 파괴요? 우리가 함께 파괴해버리겠어요. 우리의 스타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농담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 그래서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이럴 그럴걸? 이곳을 운영하는 게 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어, 직원이 늑대인 건 어떡해? 우리 얘기 뭐 엿듣고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도 못 읽나? 치, 간다. 아, 쟤 트릭 아니야? 아,
빨리도 본다. 어, 미안. 누가 있는지도 몰랐어. 눈치 못 챘어. 뭘 그리도 부끄러워하는 거야? 전에도 나 다 벗은 거 본 적 있잖아? 그렇지. 요즘 좀 어때? 일단 오늘은 상쾌하네. 지금 막 나가는 길이었거든. 한 시간 뒤에 일 있고. 아, 새로 취직했다고 했었지. 맞아. 저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었나? 목신님은 이제 옷가게에서 일하지로. 꽤 고급진 곳이야. 마녀들을 예쁜 옷에 엄청난 거금을 퍼붓는다고. 마녀들이구나. 재미있어 보이네. 맞아! 요즘 바빠서 미안해. 나 보고 싶었어. 혹시 외로웠니? 너 내 꿈에 나왔었어. 우와! 야한 꿈이었어? 나 잘했니? 그런 꿈 아니었어. 아, 아니다. 알겠어. 만나는 건 좋았지만 이제 목신님은 가야겠네. 야, 나중에 내가 돈 받으면 재밌는 거라도 하자. 여자친구도 데려와. 우린 그런 게. 그래 그래. 그래도 거의 그런 사이잖아. 내가 봤을 때는 네 터질 듯한 레즈비언 감성을 그냥 고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냥 그렇다고. 나중에 봐.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잖아. 그렇게 쉬우게. 로비로 돌아가자. 샤워기, 세수건들. 어, 아, 바로 앞에 있구나. 칸막이도 없이. 어, 트리트.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쉬고 싶으면 쉬세요. 네. 아, 어제 먹고 남은 음식인가요? 모치가 만든 음식은 항상 맛있어 보인다니까요. 네. 애니, 나는 언제쯤이면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서 먹을 수 있을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집에서 요리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데? 나냐? 다음날 아침에 싸울 수 있게. 싸울 수 있게? 다음날 아침에 싸울 수 있게 평소보다 더 많이 만들어달란 말이야. 아, 내가 너무 과한 걸 바라는 거니? 아, 싸우지 말아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트리트. 메인은 그냥 트리트와 모찌 사이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질투나서 저러는 것뿐일 테니까요. 싸우는 게 아니랍니다. 그냥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해온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장난일 뿐이에요. 모치와 오랫동안 함께하다 보면 언젠가는 트리트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항상 능글맞게 지내는 것도 시큰둥해지는 날이 온다고요. 신선한 맛이 있어야죠. 트리트가 매일 너처럼 항상 삐져있는 모습을 삐져있을 트리트가 매일 너처럼 항상 삐져있을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는걸.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정말 재미있겠지. 저도 가끔 모치에게 장난을 쳐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어머, 애니! 트리트가 방금 갑자기 꺼낸 이 대단한 사실 들었니? 어, 물론 들었지, 메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둘의 사이가 더 돈독해질 것일지도. 뭐라는 거야? 더 돈독해질 것일지도 모르겠어. 그럴지도요. 어, 정말 좋을 때네요. 어, 이제 더 빨리 먹으세요. 오늘 해야 할 일은 많으니까요. 그냥 우리 트리트가 집안에서 사랑스러운 생활을 보내는 게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다니까, 애니. 오늘 수고했어요, 트리트. 여기 일주치 급여예요. 와우! 250달러를 벌었다.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아, 어둡네. 차차차차. 딴 데도 가봐야지. 궁금해, 궁금해. 집에 가야 해. 어허.
가자. 일주일치 급료라는데요? 물 줬나? 어? 오늘 밤에는 모치가 아직 물을 안 준 것 같다고? 왜? 모치 무슨 일 있어? 어? 쪽지잖아. 늑대 주제에 밭 가꾸지 마? 헐. 어? 모치 없다! 뭐야? 어딨어? 나왔어. 어? 모치? 응? 모치가 없어. 모치가 없어. 벽난로. 커튼까지 쳐져 있는데? 더 이상 이 그림을 봐도 편하지 않아. 모치가 어디 매몰을 남겨놨나? 안 보이는데? 모치가 돌아오면 밥을 해야지. 목 안 말라. 안 배고파. 아무런 쪽지도 없어. 쪽지는 문 바깥에다가 버려야겠어. 숨어있는 것 같진 않아. 어쩌면... 무슨 일 생겼으면 어떡해. 어? 모치가 납치됐나? 트리트! 모치! 재밌는 게 생각나서 가게에 뭐 좀 사러 갔다 왔어요. 근데 트리트가 저보다 먼저 모양이네요. 늦어서 미안해요. 괜찮아. 트리트! 안 돼. 제가 걱정시킨 거 아니죠? 아니야. 나중에 알려줄게. 뭐 샀어? 지금은 비밀이에요. 일단 저녁부터 먹어야죠. 알았어. 지금은 비밀이다? 뭐지? 샐러드? 우울해졌네. 뭐 먹나? 우리 마당 가꾸는 거 그만해야 할지도 몰라. 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쪽지가 있었어. 누군가가 화났더라고. 그리고 너도 사라져 있어서 걱정했었어. 아... 그래서 아까 전에 그렇게 다급했던 거예요? 나 때문에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싫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트리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혀요. 쪽지가 있으면 뭐 어때요? 우리 마당을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릴 생각은 없잖아요? 그쵸? 우리 마당보다는 네 마당이 더 가까운데. 트리트도 도와줬잖아요. 우리 마당이에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냥 나쁜 쪽지를 남겨놨을 뿐이니까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래? 아까부터 뭐 만들고 있는 거야? 거의 다 만들어가요. 자, 보여드릴게요. 뭐 만든 거지? 헤이, 우정 팔찌예요. 어? 하나는 트리트. 하나는 트리트 거고요. 하나는 제 거예요. 우리 둘 다 찾아 맞출 수 있다고요. 제가 트리트를 정말 좋아하니까 만든 거예요. 항상 저한테 잘해줘서 고마워요. 같은 뜻으로요. 너야말로 항상 나한테 잘해주면서. 안 돼.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울지 마요, 트리트. 아니야, 기뻐서 그래. 그래요? 기쁘면 조금 울 수도 있죠. 조금 말하고 나니까 제가 부끄럽잖아요. 고마워, 모치. 별 말씀을요. 어? 시간이 벌써 늦었네요. 빨리 자야겠어요. 부끄러워서? 아니거든요. 그래도
부끄럽잖아. 아이 참, 이렇게 계속 놀려댈 걸 알았으면 그냥 선물 안 줄 걸 그랬네요. 미안. 빨리 자러 가요, 트리트. 잘 자요. 아, 이게 뭐야? 왜 저장해야 되는 거지? 게임 제목은 꿈꾸는 트리트라는 게임입니다. 아, 제목입니다. 트리트, 이제서야 왔네. 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우리랑 같이 목욕하러 들어갈 거죠? 같이 목욕하러 들어갈까요? 난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걸 나중에 혼자 목욕할래. 아, 부끄럽다고?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잖아. 맞아요, 우리 다 여자잖아요.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알긴 알지만 그냥. 어쨌든 빨리 정하는 게 좋을 거야. 어떻게 할래, 트리트? 누구와 함께 목욕할까요? 이걸 굳이 정해야 돼? 꿈인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걸로 인해 내 마음이 기우는 건가? 만약에 목시 쪽으로 하면 목시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우는 거고, 모치 쪽으로 하면 모치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건가? 그럼 나는 지금 쟤도 좋고 쟤도 좋고 그런 건가? 모치? 모치 같이 들어올래? 와, 저만요? 왜요? 목시는 너무 방정맞은 건가요? 아니 그냥. 운도 좋아라. 난 그럼 내 차례를 기다려야겠네. 그래도 다 같이 들어갔다면 재밌었을 텐데. 뭐 이게 트리트가 원하는 거라면요. 맞아, 트리트. 네가 원하는 거라면. 미안해. 자자, 사과할 거 없어요? 그럼 가요. 온천 안의 공기는 따뜻하고 향기롭습니다. 꽃잎이 물 위를 장식하고 있었고 따뜻한 물의 온기가 트리트와 모치를 감싸 안았습니다. 온천 전부는 둘만의 것이었죠. 모치는 먼저 물 안으로 들어가 물 속에서 트리트를 손짓으로 부릅니다. 트리트는 주저했지만 마음을 금세 고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친구 앞에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죠. 트리트는 모치가 불편하지 않게 일거수일투족을 조심스럽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모치는 처음부터 불편한 적이 없었죠. 트리트는 자신이 과도하게 조심하는 것을 눈치채지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진다면 많은 것들이 분명히 바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트리트는 온천수에 몸을 담그며 생각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곧 트리트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단 한 명을. 하지만 방금 정하지 않았나요?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을 트리트는 느꼈습니다. 트리트의 무릎 위에는 모치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예요. 트리트는 모치가 자신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끔은 모치가 자신의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때였죠. 트리트는 모치가 자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기를 바랬습니다. 손을 맞잡고 친구 이상의 관계를 제안하는 것을. 하룻밤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좋았을 것입니다. 목시가 하듯이 가볍게 장난을 거는 것도 좋았을 것입니다. 트리트 역시 가볍게 승낙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모치는 마치 다 안다는 듯 트리트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트리트는 그 입술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응? 트리트! 뭐야
아침인가? 트리트 트리트 트리트! 와! 드디어 일어났네요! 기억 안 나요? 오늘 옥시랑 같이 해변에 가기로 했잖아요! 어? 와! 얼굴이 빨개요! 감기 걸린 건 아니죠? 아! 그럼 바다에 못 갈 텐데! 아니야. 그럼 안 아픈 거죠? 좋아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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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신났구나. 바다로 가는 거니까요! 빨리빨리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상태 보자. 덜 처져 보이기 위해 마당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자랐다. 블루베리를 먹기 전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네. 오늘 밤에 다시 볼지로 할게. 내 사랑스러운 식물들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또 트리트한테서 편지가 왔어. 안녕 트리트. 안녕 모찌. 내가 어디서 편지 쓰고 있게? 뒤에 보지 말고 한번 맞춰봐. 그 약 재밌으라고. 난 지금 아가리쿠스 지역에 있어. 이 큰 버섯 같은 것들이 전부 침인 거 알고 있었니? 마녀들은 정말 예쁜 집을 짓고 산다니까. 서립의 산을 떠난 이후로 흥미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꼭 자세하게 이야기해줄게. 네 친구 트릭. 트릭한테서 편지를 받으면 항상 기분이 좋죠? 어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어? 왔는데? 여기 있었구만.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좋은 아침이에요, 먹시. 안녕. 그래, 노는데 이 몸이 없으면 서운하지. 가자고, 트리트. 네가 앞장서. 바다 가야 돼. 맨날 이 아저씨만 서 있는 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네. 무스 아저씨다. 안녕하세요. 무스 아저씨, 당신은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야? 브로스팅의 자금으로는 하루 종일 일할 경비가 한 명밖에는 고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저고요. 그럼 최소한의 마을을 안정적으로 하는 게 안정적인 직업인가 보네. 좋았어, 몫이. 이 주변에서 민기적 되지 마십시오. 가자. 철로 위를 걸어서 났는데. 어허. 한동안 계속 이 상태였어. 맞아. 임차인이 안 구해져서 내가 여기서 계속 지냈어도 문제 없었을걸? 어? 어디로 이사 갔어요? 한 번도 못 물어봤는데. 그게 한동안은 이 근처에서 묵고 있었는데 상사랑 잘 이야기해서 이제는 내가 일하는 곳 위층에 살고 있어. 잘 됐네. 왜 그래 트리트? 여기 들어가서 깽판 좀 쳐볼래? 깽판? 몫이! 아, 트리트는 그런 짓 나 절대로 안 해요. 나라면 했을 텐데. 이곳 평생 버려져서 엄마가 돈 못 받았으면 좋겠다. 어? 그냥 해변으로 가자. 에이, 농담도 못 받아줘. 엄마? 어디로 가야 하지? 걱정하지 마. 이 몫이님이 이미 표를 다 사놨거든. 몫이로부터 해변으로 가는 표를 얻었다. 아, 세상을 다 산 거예요. 여기요, 여기요. 돈 드릴게요. 오, 안 받을 거지롱. 놀자고 한 건 내 아이디어였으니까 이 정도쯤은 해줘야 마음이 놓이지. 정말 괜찮은 거예요? 뭔 곳인가요? 비싸지 않았어요? 선물이잖아.
그렇네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겠어요. 맞아. 이제 가자고.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막, 아, 뭐,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물어봤어. 자, 그러면 바이. 여기요. 여기 표들이야. 쇼트케이크 해안역. 네, 목적지 설정됐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마워요. 요 이쁘니? 가자. 도착했네요. 아! 바다다. 맞아. 아, 맞아. 나 친구들도 불러왔어. 나 쟤는 알 것 같아. 그 몫이 아니야. 와서 나랑 같이 이 키미키는 파도 좀 타자. 드디어 오셨네. 우리들은 버려두고 지 혼자 다른 거 하러 간 줄 알았어. 내가 모은 이 여우들을 봐. 그리고 이제는 늑대까지 내 편이라니. 우리가 이 바다 짱이다. 짱이라고? 야호! 시끌벅적하네요. 잘 초대했어요, 몫이. 모치는 이번 오후 동안 우리가 이 해변 전세 내는데 문제 없는 것 같네. 여기서 착해 빠진 건 트리트 너뿐이라고. 맞아요. 착한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죠. 안 그래요? 난 그런 거. 미안해요, 트리트. 저랑 몫이가 여기 같이 있는 난 트리트는 괴롭혀질 운명이라고요. 일단 저는 먼저 돌아다닐래요. 트리트는 해변에 오는 게 처음이니까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래. 그렇게 웃지 마. 트리트, 들어봐. 내가 오늘 하루를 위한 계획을 세워왔는데 들어볼래? 꾸미고 있는 게 있는 거야? 난 항상 뭘 꾸미고 있지. 그래도 이번에는 너랑 모치에 관한 거야. 나도 계획이 있어. 에? 그래? 나는 그냥 모치랑 친구로 지내도 괜찮을 줄 알았어. 더 나을 줄 알았어.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이상한 꿈을 꿔서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아. 내 가슴에서 덜어낼 수 있게. 당근 바다지! 이 몫이님이 여태 계속 말했던 게 그거잖아! 그럼 준비되면 나한테 얘기하러 와. 분위기는 내가 맞춰줄게. 너는 입만 열면 돼. 쉬운 일이라고. 입만 열면 된다고? 나한테는 안 쉽다니까 그렇네. 안녕! 오, 너 늑대 맞지? 꽤 멋진데? 멋지다고? 멋져! 난 늑대들을 많이 못 봤거든. 큰 도시 주변에는 안 보이잖아. 난 산에 살아. 그치? 늑대들은 많이들 그렇잖아? 너는 그럼 희귀한 거네. 그러니까 멋진 거야. 너 같은 사람들도 나한테는 흔치 않아. 뭐야? 사자 한 번도 본 적 없어? 잠깐! 나도 멋지다고 하고 싶은 거야? 그럴걸? 아우, 착해라! 다른 늑대들도 보고 싶은걸? 너도 다른 사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길 바랄게! 쟤 뭐야? 죽고 싶어. 안 좋아지네. 아, 딴 데 가졌어. 뭐야, 저 쟤네들은. 무서운 애들이야. 제 말 걸어야지. 멈춰! 나 쟤 알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아니야, 나 스트레드레라야. 넌 이름이 뭐니? 트리트. 만나서 반가워, 트리트. 이런 곳에서 다른 개를 만나다니 반갑다. 오늘은 여우들도 많이 왔네. 맞아. 그래. 난 이 기세를 몰아 계속 뛰어다녀야겠다. 만나서 반가웠어, 트리트. 나도.
아이스 깻끼 드실래요? 맛이 28종류 있는데 다 1달러예요. 네, 그럼 하나 먹을게요. 좋은 정신이에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조금 이따가 올게요. 친구 만들었어. 괜찮더라. 야, 만나서 반가워. 편해 보이네. 티나지? 여기 새로 생긴 친구 차이랑 같이 놀고 있었어. 젠더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여러모로 공감대가 많더라고. 잘 됐네. 그치?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빨리 친해져 보는 것도 처음이야. 차이가 날 귀찮게 생각하진 않겠지? 아, 내가 너무 들러붙는 건가?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아, 걱정 안 해도 되겠지? 고마워, 트리트. 모치, 좋아하는 아이스 깻끼 맛있어? 아, 맛있어? 어? 하나 사주시게요? 저는 수박 맛이 좋아요. 알았어, 고마워. 나도 수박 맛 먹고 싶어. 나 수박 주스, 나 수박 아이스크림. 하지만 수박 에이드는 싫어. 어디 보자, 원하는 아이스크림은 고르셨나요? 수박 맛으로 주세요. 좋은 선택이에요. 여기요, 수박 맛 아이스 깻끼. 왜 이것만 사? 아이스 깻끼 사왔어. 우와, 정말 사려깊네요. 고마워요. 맛있다. 좋아해서 다행이네. 아이, 트리트가 주는 선물인데 싫어할 순 없죠? 쟤 뭐야? 아니 나 뭐 좀 하게. 그래, 그럼 하루 종일 걸리지 말라고. 아, 제가 연주하고 있나 보다. 헤이 헤이, 쟤한테 말 안 걸어지네. 뭐야,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재미있어 보이네, 니튜브. 그러던지. 알로 하신가, 친구? 아니요. 바다는 말이여, 마치 내 집 같아. 이유가 뭔지 알아? 왜? 소금물이라서! 재밌네. 드디어 내 재능이 인정받는구먼. 이제 최고의 서퍼가 되는 꿈만 이루면 되겠어. 솔트 칭찬해주지만 어때? 아, 알았어. 아, 제 이름이 솔트라서. 누군가가 모래에 묻히고 있어. 고민형이야. 안녕 안녕? 소라껍질 좀 살래? 소라껍질? 시시의 철찰싹 소리 뭐라는 거야? 시시의 철찰싹 소리 소라. 아, 저거 할 때까지 한다. 시시의 철찰싹 소리 소라 상점 서비스야. 재밌는 이름이지? 존나 어려운 이름인데요. 시시의 철찰싹 소라. 아, 발음하기 힘드네. 이런, 좀 많이 힘들지? 내 친구 NG가 힘들 거라고 경고했었는데. 뭐 어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난 내 인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찾아가는 여행 중에 있어. 아니, 여정 중에 있어. 상인이 되는 것도 시도해보고 있고. 아, 행운을 빌어. 고마워. 그래서 뭐 안 팔어? 판다는 게 아니었어? 인어를 보는 건 처음이야. 뭐 판다는 거 아니었어? 언제 집에 가야 하지? 일이 질릴 때쯤에 들어가야 하나? 자영업 판매원으로 일하는 거 생각보다 힘드네. 안 팔어? 해볼까? 준비 된 것 같아. 모치! 여기 잠깐 와주겠니? 필요한 거 있어요? 나랑 트리트가 이 절벽 너머에서 엄청 멋있어.
멋진 종이 껍데기들을 찾았거든. 같이 가서 줄래? 우와! 재밌을 것 같네요, 가야! 이쪽이라고? 아, 저기로 갈 수 있구나. 몫이, 왜 그래? 가서 같이 저기 주워! 네 계획이 뭐야? 뭐야, 이 몸을 못 믿는 거야? 이런 활동들이야말로 마음을 여는데 최고라고! 알았어, 할게. 필요하면 여기 있을게! 가서 마음을 빼앗으라고, 트리트! 저거 저거, 소라 껍데기를 주웠다. 모치한테 보여줘야지. 미역, 미역. 아, 아, 쟤 가버렸어. 귀엽게 생겼네. 좋아, 하나 찾았네. 이제 모치한테 보여줘봐. 아, 봐봐. 우와, 귀엽네요. 또 찾아올게. 좋아든? 그런 것 같아. 아, 그럼 왜 나한테 왔어? 모치가 기다리잖아. 아, 미안. 저는 소라가 잘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소라 껍데기 또. 너, 나 없었으면 정말 답 없었을걸? 하나 더 찾았어. 우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어? 파도가 제 발까지 덮쳐서 발이 차가워요. 이번에는 안에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했다. 이번에는 안에 아무것도 없어. 안 됐네요. 집으로 쓰면 예쁠 것 같아 생겼는데.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집으로 쓰면은. 얘기 걸어봐야지. 소라 껍데기를 더 못 찾겠으면 어떻게 해야 해? 에, 새기면 충분하겠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모치야! 소라 껍질 찾는 건 재밌었어? 말투를 보니까 다른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모치, 눈치 진짜 빨라졌다. 조심해, 트리트. 그래서 뭔가요? 거기까지 가는데 조금 오래 걸릴 텐데 준비도 했어? 전 괜찮아요. 트리트는 어때요? 몫이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녀도 괜찮은 걸까? 맞아요.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게 분명해요. 진정해. 좋은 수작이라고. 날 따라와. 저기, 트리트? 어? 소라 껍데기 고마워요.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아이스 깻기도 고마워요. 좋은 선물이었어요. 이제 가자. 오. 자, 도착했네. 정말 멋진 경관이네요. 위에서 보니까 엄청 예뻐요. 그치? 좋은 수작이라고 했지. 그럼 난 잠깐 어디 가서 뭐 좀 가지고 올게. 너희 둘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네. 몫이가 또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어? 아, 그럴걸. 집으로 가는 길에 날씨가 너무 추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가디건 가져오는 걸 까먹었어요. 어? 가디건이 뭐야? 아, 스웨터 같은 거예요. 미안해요. 항상 저희가 정말 다른 곳에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네요. 드리트가 사는 곳에서는 막 코트 같은 것도 이상하게 이름 붙여서 부르거든, 그렇죠? 아, 파카? 아, 파카는 뭔지 알아요? 그럼 오션카는? 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쓰는 모자야. 내 무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걸 썼어. 우와,
몰랐네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거기다가 그 트리트는 항상 무리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듣게 돼서 기뻐요. 미안해.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그 무리에 속하지도 않았으니 이야기하기 힘든 주제였겠죠. 그래도 좋은 핑계는 아닌걸. 나는 너한테로부터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아. 넌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 아, 트리트. 그러니까 지금부터 솔직한 대화를 할래. 정말 무섭지만. 어떻게 시작을 끊어야 하지? 생각해보자. 괜찮아요. 느긋하게 하세요. 모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내가 오래전에 왜 프로스팅에 오게 됐는지 이야기한 거 기억나니? 내가 무리로부터 도망쳐 나온 이야기 말이야. 여태까지 이유를 제대로 말 안 했지만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할 거야. 네가 괜찮다면. 당연히 괜찮죠? 들을게요. 늑대들은, 우리들은 만월제라는 의식이 있어. 결혼식이랑 똑같은데 우리한테는 아주 아주 중요한 거야. 단 하나의 동반자를 찾아서 함께 다르게 맹세를 하는 거야. 항상 서로를 한 쌍으로서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나는 착한 늑대가 아니었어. 하나의 동반자랑만 얼미워 사는 게 무서웠어. 이기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 동반자가 두 명이라면 어떨까? 세 명이라면? 모두가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면 괜찮지 않을까? 괜찮을 거예요. 그치, 그렇지. 그래서 내가 늑대로서의 삶에서 도망쳐야 했던 거야. 그 다음에는 너랑 몫이를 만났고. 트리트, 손이 떨고 있는데요. 미안. 잡아도 될까요? 그래! 그래서 상황이 상황이라서 너랑 친구를 넘어선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상황이요? 네가 프로스팅을 나오고 나랑 같이 살게 된 거. 내가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망쳤다면 네가 갈 곳이 없어졌겠지. 엄청 힘들었을 거야. 드리트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드리트랑 싸움이라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 않더라도 내가 이상한 짓이나 나쁜 짓을 해서 너를 불편하게 했다면 그냥 내 감정을 숨기는 게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안에서 쌓이기만 했을 뿐이었어. 트리트, 이 부분은 정말 인정하기 부끄럽지만 몫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주겠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하룻밤을 같이 보냈는데. 야야야야! 트리트!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 언제 나올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몫이. 내가 엿듣는 거 알고 있었어? 트리트가 이런 분위기를... 아니구나. 트리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몫이가 분위기 잡아준 거잖아요. 좀 뻔했다고요? 제 말이 맞죠? 우리도 계략이 있었어. 우와야! 그렇게 뻔했으면 속수청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나에 대한 부끄러운 얘기도 하게 하지 마! 괜찮아요. 대충 짐작은 가요. 트리트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몫이.
당연하지. 목시는 최고의 지원가라고. 내 노고가 드디어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 중간에 방해하긴 했지만 고마워 목시. 그래서 이제 우리 셋은 어떻게 해야 하죠? 어? 트리트, 너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한 거야?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간단해. 나 따라해봐. 모치, 목시, 내 여자친구들이 되어줄래? 너무 부끄럽잖아. 자자,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 너무 멀잖아. 다리 아프다고. 어? 목시가 오자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저희가 집으로 갈 무렵이면 깜깜해질 거라고요. 트리트한테 업혀서 가야지. 아, 안 업어줄 건데. 아, 너 진짜! 이야! 자, 집까지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목시의 동행 서비스는 여기까지야. 아, 겨우 도착했네요. 엄청 긴 여행이었어. 오늘 많이 걷게 해서 미안해. 다음에는 영화를 보든지 다른 걸 하자. 여기서 헤어져도 집까지 잘 갈 수 있지. 드리트도 같이 있으니까. 우린 괜찮아요. 목시도 저녁 먹으러 같이 오실래요? 뭐 먹는데? 맛있는 거 먹어? 나 버리고 가지 마. 뭐 평소라면 그랬겠지만 내일 일이 있어서 집에 가야 해. 나중에 또 봐. 그래 좋은 밤 보내라고. 아, 너 진짜 부럽다. 여자친구랑 같이 밥도 먹고 여자친구 팔 안에서 잠들고.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 저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진짜 부럽다. 간다. 드리트,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네요. 그래? 우리 단둘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 그냥 놀리는 거예요. 간다. 그 아저씨도 퇴근했네. 드리트, 갑자기 조용해져서 미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생각해봤는데 드리트가 해변에서 말한 거에 대한 답을 아직 못 준 것 같아서요. 미안. 사과할 필요 없어요. 목시가 끼어들면서 흐지부지 되기도 했고 드리트가 진정할 시간도 주고 싶었으니까요. 고마워. 집에 도착한 다음에 말을 꺼냈으면 더 나았을까요? 지금 집으로 가도 돼. 그리고 답도 집에서 주면 되고. 그래요. 그럼 빨리 가요. 뭐야? 헐. 누가 이렇게 놓은 거야? To be continued. 에?